안녕하세요. 토끼네 아버님입니다. 어제는 이 영상을 담다가 핸드폰 카메라가 터치가 잘안 돼서 그냥 찍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게시물에 공지에 올려드렸더니 발빠른 언니야 분께서는 벌써 예쁜 거 빼가셨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부터 1번이에요. 밑에부터. 여기 노란 꽃송이, 그리고 빨간 나무 2번, 흰꽃 3번, 주황색의 화병에 담아 있는 요거는 4번. 자, 옆으로 와서 노란 장미 5번, 노란 꽃송이 6번, 7번은 리본입니다. 8번은 파란 꽃. 자, 그리고 9번. 9번도 카라. 10번도 카라. 11번 빨간 장미, 12번 노란 장미. 자,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으니까 요게 다예요. 요게 다인데 저는 요 원형이 예뻐서 요 원형으로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많지가 않아서 또 송구스러워.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겉에서 8.5.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높이는 9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9입니다. 그냥 이 아이들 번호를 안 붙일까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갖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번호를 제가 다 붙여놨어요. 요거밖에 없으니까 좋으신 언니분들은 언능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카라 꽃은 찢어놓으면 얘네들은 안 돼. 두개 같이 가야 돼.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니까 예쁜 거 가져가십시오. 다 예뻐. 제 눈에는 다 예뻐요. 여기 화면상에 어떻게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큰건 아닙니다. 사이즈 보셨죠? 그 사이즈니까 감안하시고, 자, 예쁜 거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임자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요거는 이게 락분이 아니고 도엔도더라고요. 저는 락분 유약 그 색감이라서 락분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거는 살짝 미스했습니다. 큰 차이는 없으니까 뭐 예은이나 락이나 뭐다한 사장님이니까. 자, 요거는 12,000원짜리예요. 12,000원짜리. 엊그제는 10,000원짜리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는 12,000원짜리. 근데 화면상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안나 보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겉에서 벗은 14 나옵니다. 14 나와요. 근데 10,000원짜리는 11 나왔죠? 근데 높이는 큰 차이는 없고요. 자, 요거 제가 10,000원짜리를 그날 락분이 원형 10,000원짜리를 완판했잖아요. 오늘도 12,000원짜리 완판 가자. 자,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색상이 코발트라 해도 요거 코발트 색깔, 요것도 코발트 색깔. 요렇게 요거 민트 색깔 요것도. 그런데 느낌이 다르니까 개수가 맞춰져요. 그리고 요거 흰 색깔에 파랑이죠? 근데 흰색 바탕에 빨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색깔은 제가 예쁘게 구성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10개 주문했을 시. 자, 요렇게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만약에 그냥 뭐 10개가 아닌 낮게 하시면 색상 선택하시면 그거 들수 있는 대로 있는 한도에서는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발빠르게 가져가십시오. 요것도 한 박스밖에 없어요.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번 보여드릴 아이는 토다원 분입니다. 큰 사이즈.
이 아이도 굉장히 인기가 요즘 좋고 핫한 아이랍니다. 자,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13 나옵니다. 높이도 14 정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요거 토다운 거 요즘 뜨는 화분이죠. 근데 이거 토기부는 아니고요. 자, 토다원 토기부는 아니고 이렇게 예쁜 꽃을 화병에 담은 듯한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예쁘게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트 하면 세트 타령이야. 세트 하시면 예쁘고요. 하나 놓으면 심심하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 개당 25,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것도 토다운 거예요. 요건 또 토다운 건데 어제 눈 왔죠? 아, 어제 눈 와서 이거 어제 올렸어야 되는데. 자, 이게 겨울을 표현한 거라서 이 어제 눈온 거하고 딱인데. 아, 아쉽다. 아쉽.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각에서 위에를 약간 오므려 놓은 거라서 복주머니 스타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정말 예쁩니다. 또 예쁘다는 말밖에 못 합니다. 요 아이 정말 예뻐요. 여기 일자로 딱 올라간 게 아니고 살짝 복주머니처럼 오므려 놔서 수영 있는 거 한번 심어 보십시오. 정말 예쁩니다. 자, 요 아이는 개당 2만원. 요 아이 개당 2만원입니다. 두개 4만원 되겠죠?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조금 큰 아이예요. 저번에 13,000원짜리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보다 좀더 큰 사이즈, 바로 윗단계입니다. 자, 여기 두개 보시면 모양이 살짝 다르죠? 근데 요거는 여기서 각이 져갖고 살짝 오므려갖고 여기 입구는 살짝 작으나 이렇게 줄을 그어놨잖아요. 그래서 살짝 입구는 더 작아요. 실제로 한번 사이즈 재볼까요? 자, 옆에 왼쪽 거는 겉에서 것은 17.5 나옵니다. 오른쪽 거는 16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예쁘지만 저는 이 모양이 참 예쁘네요. 아무래도 손이 한 번이라도 더 갔으니까 예쁘겠죠. 두개다다 예뻐요. 근데 이렇게 볼 때는 더 고급지지 않나요? 또 이것만 찾으면 큰일이네. 몇개 없는데 한 박스에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두 개를 넣고 제가 영상을 담는 건데 언니아분들께서 좋으신 거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창심일 거니까 이거는 입구가 굉장히 커요. 이 손가락이 남죠, 이렇게. 이거 굉장히 크고 이거는 조금 더 오므러졌으니까 살짝 더 작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는 개당 18,000원입니다. 오른쪽 거나 왼쪽 거나 가격은 같아요. 개당 18,000원. 요것도 한 박스밖에 없습니다. 자, 요번 아이 명품입니다. 제가 너무 예뻐서 명품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정도로 예쁘답니다. 자, 요 찐분홍은 진짜 두 개밖에 없어요. 요 진분홍. 요건 일찌감치 나갈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밤새. 너무 고상합니다. 정말이지? 너무 고상해. 이렇게 요거 야생화 꽃을 표현한 것 같아요. 다 야생화 꽃을 그려 놓으신 거야. 근데 요거 찐 밤색은 다섯 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하늘 색깔. 요 하늘 색깔도 밝은 그 하늘 색깔이 아니라 얼마나 이쁘게요. 자, 요거 있죠? 요 꽃은 은방울 꽃을 야생화 은방아 은방울 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 색깔 흐린 하늘 색깔 다섯 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색깔은 연보라라 해야 맞겠네요. 요 색깔 연보라. 요거 보십시오. 큐빅이 정말 예쁘다. 정말 이렇게 큐빅이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연보라도 4개 이렇게 있습니다. 색상을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연보라, 하늘 색깔, 찐 밤색, 진 분홍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금방 알아듣습니다. 가격은 개당 22,000원. 개당 22,000원입니다. 요거 있을 때 빨리 가져가십시오. 진짜 너무 예뻐. 명품입니다. 자, 요번에 보여드릴 아이도 예은분입니다. 예은분 큰 사이즈 3만원짜리. 자,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이즈는 조금씩 오차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는 겉에서 벗은 16 나오네요. 근데 이 옆에 거는 옆에 거16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사이즈는 지름은 조금씩 다르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높이를 안 쟀구나. 높이 13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13 나오네요. 높이 13 나오고 지름은 16 나옵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자, 다리는 깨구리 다리 이렇게 구멍 크고 예운이라고 딱 인증 박혀 있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7개. 요거는 7개 있습니다. 큰 사이즈. 색상은 이 아이가 코발트 블루 색깔이에요. 굉장히 진한 코발트 블루 색깔이고, 요거는 색상이 뭐 섞여 있나요? 모르겠어. 무슨 색깔인지. 자, 그리고 요건 흰 색깔. 요것도 요 아이하고 비슷한 색깔 같아요. 그리고 옆에 와서 밤 색깔. 요거는 진한 그린 색깔. 옆에 것도 약간 뭐 섞여 있는 그런 색깔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7개밖에 없으니까 색상 지정해 주시면 그거로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보여드릴 아이는 예은분입니다. 예은분, 또 이어서 예은분입니다. 자, 요 아이는 개당 15,000원짜리입니다. 엊그제 턱 있는 거 2만원짜리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는 턱이 없어. 턱이 없어서 15,000원. 15,000원. 사이즈, 이렇죠? 높이. 높이도 9 나옵니다. 색상은 이렇게 6가지 컬러. 근데 더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이렇게 6가지 컬러. 비치 색깔이 있으면 더 있겠네요. 자, 현재는 이렇게 6가지 컬러입니다. 개당 15,000원.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물럭입니다. 요거는 주물럭인데, 위에가 살짝 틀어질 수도 있고, 사이즈가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수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예은분 개당 15,000원짜리였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풍경분 오래간만에 보여드리네요. 그쵸? 이 아이는 풍경분 좀큰 사이즈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먼저 보실까요? 자, 사이즈는 자, 12 나옵니다. 12. 높이도 12. 12 곱하기 12. 가격은 35,000원. 35,000원입니다. 요거는 정자를 그리신 것 같아요. 정자 뒤에 소나무도 근사하게 있고, 뒤에까지 쫙 넘어갔네요. 보기 좋게. 자, 이렇게 있고, 자, 얼굴과 번호 보시겠습니다. 여기 13번, 여기 14번 쭉 내려와서 15번, 16번, 여기는 봄이 왔습니다. 16번은 17번도 봄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 큰 사이즈는 5개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여드렸죠. 요거는 큰 사이즈, 개당 35,000원짜리 사각이었습니다. 대품입니다. 자, 다음 영상입니다. 요번 영상은 양이분.
양잎은 남아있는 거 몇 개 보여드립니다. 자, 요 두 개는, 아우, 요 두 개는 15,000원짜리입니다. 자, 요 두 개는 18번, 19번은 15,000원짜리, 이렇게 10 나오죠? 자, 이렇게 11 나옵니다. 높이는 11 나옵니다. 요 아이 두 개에 15,000원짜리. 제가 요거 2만원 줄 착각을 했는데, 15,000원짜리 18번, 19번. 두 개에 3만원. 자, 요 아이 18번, 19번은 개당 15,000원짜리입니다. 남아있는 거 몇 개 보여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양잎은 2만원짜리. 2만원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번. 20번하고 21번 꽃이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트 하셔야 되겠죠? 20번, 21번, 22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3번하고 24번 이렇게 있고요. 사각 25번, 26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양잎은 사각은 이렇게 많지는 않죠. 자, 한번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이 사이즈 위에 얹어있는 애, 12 나오죠? 높이는 11 높이. 높이는 11 나오네요. 11. 요거 2만원, 24,000원. 24번, 23번, 2만원짜리입니다. 20번하고 21번은 꽃이 같아요. 한번 사이즈 볼까요? 이거는 안에서 내경으로 재야 되겠네요. 10 나오죠? 높이는 11 나옵니다. 이 아이들도 개당 2만원입니다. 그리고 요 사각 이렇게 와서 요 사각도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양이분은 요게 남아있어요. 2만원짜리가 몇 개. 자, 이제 양이분은 또 언제나 들어올려나. 이렇게 양이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거립은 요 아이 굉장히 예쁘죠. 근데 제가 요번에도 몇 개 없더라고요. 몇 개 못 갖고 왔어요. 이렇게 꽃 좀 보세요. 꽃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끈을 이렇게 짧게 잡았는데, 집에 환경에 거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끈 조절은 하시면 되겠어요. 끈 조절은 하시면은 정말 예쁘게 키우실 수 있어요. 거립은 진짜 예쁩니다. 자, 요 수국도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요 수국, 요거 장미, 보라장미, 보라수국, 요거는 파란장미. 요렇게 있습니다. 아고, 요렇게 네 개밖에 또 못 갖고 왔어요. 없어갖고. 요거 필요하신 언니분들 얼른 갖고 가십시오. 정말 요거는 가격도 착하고 개당 15,000원이면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요거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깊이감도 좋고.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13 나오죠? 자, 높이는 11 나와요. 깊이감 굉장히 좋죠. 깊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그쵸? 요거 펜, 유성펜이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깊이감이 굉장히 좋아서 뭘 심어도 일단은 애들이 뿌리가 잘 내리니까 좋겠죠. 자, 요거 개당 15,000원입니다 개수는 4개 요렇게 밖에 없어요. 자, 발빠르게 가져가십시오. 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요번에는 그 엊그저께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요거 녹 찐녹 색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귀엽고 예쁩니다. 자, 제가 그랬죠. 난 저거, 저 화분 모양은 예쁜데 꽃 그림 때문에 싫어.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그냥 민자. 그런데 손이 한 번이라도 간게더 예쁘겠죠. 이렇게 돌려놓으시고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턱이 없어서 내경으로 구 나옵니다. 높이는 11 나오네요. 12가 조금 채안 되네요. 자,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저번에 한 박스 갖고 와서 몇개안 남았어요. 거의 언니분들 하시면 10개씩 뭐 5개씩 이렇게 하시네. 그러니까 예쁘니까 하시겠죠. 자, 요거 몇개 없습니다. 개당 6,000원. 개당 6,000원이니까 화사하니까 한번 분갈이 해보십시오. 자, 요번 아이 마지막 담겠습니다. 요것도 요 아이 두루공황군입니다. 두루공황군인데 조금 이렇게 둥근 아이죠? 둥근 아이. 두루공황군은 가격이 좀 있는 거 아시는 언니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자, 한번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14 나오고, 오른쪽 거는 10, 12.5, 겉에서 겉. 자, 높이는 14 나옵니다. 자, 오른쪽 것도 14 나옵니다. 높이는 같아요. 근데, 요 아이가 여기를 살짝 오므려져 갖고, 요 아이가 조금, 입구가 조금 작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아이는 개당 6만원짜리예요. 6만원짜리. 근데 6만원짜리인데 두개 하면 12만원이잖아요. 11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두 개에 11만원. 만원 해드리면 굉장히 해드리는 거죠. 제 재량으로. 자, 요거 세트 11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드릴 때 갖다 놓으시면 굉장히 좋겠죠. 저도 좋고, 언니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확 풀린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토끼네 화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